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소개해 드리실 분은 또 아주 독특한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 팀 버튼 영화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딱 봐도 많이 봤던 영화들이 좀 있네요. 그죠? Alice in Wonderlan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 and Batman are all movies that were directed by Tim Burton.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아주 많은 이렇게 영화들이 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버전이 되겠죠. 조니 뎁이 나왔던. 그리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악몽. 네, 아주 그좀 특이한 애니메이션 필름이었죠. 그리고 배트맨 시리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영화까지 이 모든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감독 팀 버튼에 의해서 감독이 된 영화들입니다. 자, 58년생이시네요. 지금까지 살아계시고요. Born in California, the little boy used to make short films in his backyard and loved to read books by Dr. Seuss and Roald Dahl. 자, 캘리포니아 태생의 이팀 버튼은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자신의 그 뒷뜰에서 그저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And Dr. Seuss라든지 Roald Dahl의 그런 책들을 읽는 거를 굉장히 즐겨 했다고 합니다. Interest, 마틸다 뭐 이런 거 쓰신 분이죠. Interestingly, he created many great animated films. 근데 흥미롭게도 이팀 버튼은 아주 많은 그 멋진, 위대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And sad, the reason I've never been a comic book fan is because I could never tell which box I was supposed to read. 자,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저는요. 코믹북이라는 건 만화책이 되겠죠. 제가 만화책의 팬이 되지는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것부터 내가 읽어야 될지, 어떤 시리즈부터 읽어야 될지를 내가 몰랐기 때문이다.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넘버 2. 자, 가로 2번이 되겠습니다. Other word for movie. 자, 영화를 다른 말로 F로 시작하는 말, film 되겠네요. 4번. 자, 좀더 이른 시기가 되겠습니다. What is it? Before. 그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새로 1번 볼까요? See or know something with certainty. 확실성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알다. 이게 뭘까요? 알아보다, 알아채다. 이게 바로 tell 되겠네요. A building or group of buildings where products are made. 자, 이거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한 건물 혹은 여러 건물 단지를 공장, factory. 아까 찰리하고 초콜릿 팩토리 할때 나왔던 표현이었죠. Okay, this is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